Sit recording. Okay. Guys, you need to see this. I'm gonna post this on social media. I just got a random package delivered to my door from a company I never heard of before. And guys, by the way, I didn't order anything. It just arrived here. But you have to see what's inside. You won't actually believe this. Dude, have you 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한 남자가 급히 카메라를 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의문의 택배 상자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배송은 에이싱크 회사로부터 도착해 있었고, 남자가 열어본 상자 안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 들어있었죠. 빛도 도달하지 않는, 마치 제가 전에 다뤘던 Other Side of the Box라는 공포 단편 영화에 등장하는 상자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남자는 이윽고 상자 안의 물건들을 던져보지만 다른 차원으로 사라지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Okay, let's see what happens. What the fuck? It's gone. I can't see it anymore. What the fuck? 그렇게 남자가 안을 찌그려 하는 순간 종이 상자는 버티지 못하고 카메라를 찍던 그는 그대로 어두운 구멍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축축한 노란색의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 웅웅거리는 노란 방에 들어오게 됐죠. 백룸이라는 공간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What the fuck is this place? 정신을 차린 남자는 조금 걷기 시작했고 눈앞에 갈라진 틈 사이로 어떠한 자판기를 보게 됩니다. 이 좁은 틈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옆으로 조금 돌아서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을 탐험해 보기로 하죠. 온통 노란 빛을 띠고 있는 방들과 축축한 냄새, 울려 퍼지는 웅웅거리는 소리는 이 남자의 머리 역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어지고 있었죠. 그는 최대한 밝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걷다가 눈앞에 뚫려있는 창문을 보고 달려갑니다. What the hell? 하지만 그곳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끝없는 무한한 방들만이 보일 뿐이었죠. 거대한 미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가 열심히 길을 찾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Hello, someone there? 울음소리가 난 곳을 향하니 알 수 없는 계단과 덩그러니 뚫려져 있는 구멍 하나가 있었죠. 남자는 무섭지만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구멍 앞으로 향했습니다. 구멍 밑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 IQ가 한 자리가 아니라면 절대 저기로 들어가선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뒤로 후퇴한 남자는 다른 길을 찾아 나섰고 드디어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자판기를 만나게 됩니다. Where's the map? 자신이 처음 있던 곳으로 가 있는 지도. 당황한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자판기에 적혀있는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기 시작했고 자판기는 굉음을 내며 알 수 없는 징그러운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잠시 후 자판기는 열쇠를 뱉으며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죠. 그와 동시에 어떤 소름 끼치는 존재가 남자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쫓아오는 허기허기를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남자. 그는 눈앞의 비상구를 찾아 제발 이 지옥을 탈출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문을 열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갔죠. 문 뒤에 적힌 함정이라는 글을 보자마자 마치 공간은 살아 숨쉬는 것처럼 움직이며 남자를 롱락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What's going on? 그는 미친 듯이 달려 눈앞에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가 어둠 속에 몸을 숨겼죠. 마치 우주 같은 아주 넓은 어두운 광장에 조금씩 보이는 이상한 조명과 책상들의 배치는 어려운 시험장의 느낌이 들게 했죠. 남자는 그중 하나의 책상에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모든 흔적들은 1971년에 멈춘 듯 했고, 누군가 이곳에서 남겨놓은 자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편지의 내용은 누가 이걸 찾든 내가 여기 갇힌 지 한 달이 지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기 와봤을 거예요. 제 연구 결과는 언젠가 무작위로 분할된 무한한 빈 방들을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여 주길 바랄 뿐, 어떤 방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라는 편지가 적혀있었고, 편지 옆에 쪽지에는 저는 1971년에 이곳에 왔지만 이 신문은 타이타닉이 침몰하던 날 1912년에 나온 신문으로서 너무나 새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쪽지가 적혀있었죠. 시공간이 뒤엉킨 장소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문의 소름 끼치는 존재가 엄청난 속도로 남자를 낚아채고, 위기의 순간 그는 후레쉬로 녀석의 눈동자에 강한 빛을 쏩니다. 그렇게 겨우 녀석의 손에서 탈출하게 된 남자는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수많은 끔찍하게 생긴 존재를 따돌리고 겨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된 남자는 벽에 적힌 지옥이라는 문구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특이하게 생긴 카메라를 쳐다보고 다음 단계로 향하며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미스터 블랙배지라는 채널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채널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채널인데 압도적인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죠. 다른 영상도 있으니 미리 예습하실 분은 가서 시청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즘 백룸을 찾으면서 느낀 건데 지금 갑자기 영상들의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참 놀랐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장애들의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준비해놓은 수많은 고퀄리티 영상들이 있고 하나씩 여러분들께 코스요리로 찍먹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 블랙배치님의 영상이 매우 흥미로운 점은 단편 영화 Other Side of the Box와 파피 플레이 타임의 허기호기를 등장시켰다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B급 매니아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두 작품에 대한 리스펙을 보이는 샤라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 치면 스필버그 감독님의 레디 플레이어 1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케이드적 요소와 함께 등장한 다른 작품들의 요소가 참 재밌었습니다.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스토리라인 속 방탈출을 하듯 재밌는 요소가 많으니 앞으로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채널이고, 여러분도 가서 다른 영상, 이 영상의 풀버전을 꼭 시청하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만들어주신 건 여러분입니다. 이상 홍신의 마였습니다.